충남 금산군이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인데요. 금산군의 대표 작물인 인삼과 금산에서 열리는 축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박범인 금산군수 모시고 금산의 세계화 실현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네. 예, 금산의 세계화를 강조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세계화에 대한 원칙 있으시다고요. 금산 군정의 세계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각자가 맡은 일을 국제적 수준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금강에 다리를 하나 놓을 때 통상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갖고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다리들이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걸 좀 파악하고 또 훌륭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 금산에는 그 2000년대 중반에 7개 중앙부처 12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복합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인 금산다락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 건축가 장쉘 빌모트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비록 금산이 뭐 작은 농촌 지역이지만 이 금산 다락원 건물은 대한민국 건축상도 받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이라는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 650억 원을 들여서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이 사업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건축과 운영면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강 복지 플라자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AI를 군정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세계화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인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삼 향이 나는데요. 금산하면 또 인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금산 인삼의 세계화에도 특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은 면역력 강화, 뭐 노화 방지, 뭐 체력 증진, 뭐 기억력 개선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인삼 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고요. 그 대한민국의 인삼 산업을 재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금산입니다. 네. 세계 인삼 중에서 유일하게 2018년도에 금산의 전통 인삼 농업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또 작년도에는 그 금산 인삼조합이 설립 100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작년도 가을에 열린 금산 세계인삼축제 개막식에 맞춰서 금산이 세계인삼수도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세계시장을 넓혀갈 예정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인삼에 관한 동서고금의 모든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인삼 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진 그 우리 인삼 축제를 외국에 가서 또 개최도 해보고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서 그 세계 시장에 우리 그 금산의 인삼을 널리 이렇게 알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삼을 약재로만 먹어서는 소비가 많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활용 영역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또 미용 상품으로까지 확대를 하면서 어린이와 어르신들까지 모든 계층이 선호하고 찾을 수 있는 인삼이 되도록 해서 소비를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삼 산업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기 위해서는 품질에 대한 신뢰가 더 탄탄해져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 추진 중이실까요? 예, 금산 인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꾸준히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인삼 경작에 관한 신고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인삼을 재배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GAP, 즉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를 적용해서 만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삼의 경작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네. 또 제품 생산에 있어서도 해썹이라든지 GMP와 같이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공공기관에서 수시로 확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군수가 품질 인증 마크를 좀 붙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 금산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인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삼과 홍삼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홍삼은 인삼의 한 종류입니다. 인삼산업법상 수삼, 백삼, 홍삼, 흑삼 모두를 통틀어서 인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거래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삼 약초 전문시장을 갖고 있고요. 수삼과 홍삼과 백삼과 흑삼이 모두 유통되는 세계 인삼 산업의 수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금산 삼계탕 축제가 저렴한 가격에 큼직한 인삼으로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축제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금년 제4회 금산 삼계탕 축제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개최가 됩니다. 예. 작년 그 축제에는 3일 동안에 약 6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다녀가셨고요. 인삼의 고장답게 이렇게 커다란 인삼이 들어간 그 삼계탕을 13,000원이라는 싼 가격에 대접을 해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고 또 축제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인삼이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의 고장이니까 이렇게 큰 인삼을 넣어드립니다. 예. 올해는 축제 기간을 닷새로 늘리고 또 축제 규모도 2배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손맛이 좋고 또 인심이 후덕한 우리 금산의 10개 읍면 분여회에서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아주 맛있고 그렇죠? 정성이 듬뿍 들어간 삼계탕으로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제 때는 무더위 때문에 좀 불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냉방 대책을 철저하게 세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삼계탕 축제장에는 아주 넓은 물놀이자당이 설치가 됩니다. 이곳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기운을 돋우는 삼계탕도 드시고 또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면서 축제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뭐 여름밤의 쿨 음악회, 뭐 열대 음악회 같은 흥겨운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건강도 키우시고 또 시원함도 함께 즐기시는 삼캉스 만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군수님께서 올해 시무식에서 인화를 바탕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자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군정 철학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뭐 야심차게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30년까지 205가구가 들어가는 국제적 수준의 아름답고 쾌적한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구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35가구의 친환경 주택을 지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곳은 정말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산골 마을로서 이주에 오신 학부모들이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 신설을 염두에 두고 마을을 대표적으로 이제 키워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652억이 들어가는 그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단일 사업비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락원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주는 뭐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가 지원해주는 지역활력센터 조성사업, 또 우리 충청남도가 지원해주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을 총 그 결집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건축과 운영에서 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친환경 그 아토피 치유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산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금산 삼계탕 축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금산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